안녕하십니까, 암솔입니다. 자, 최초의 길막 현장. 아직 변한 건 하나도 없죠. 오늘 도의원님이 현장 방문 오십니다. 자, 아직까지 변한 건 하나도 없어요. 자, 2차 길막 장소. 자, 2차 길막 때문에 결국 저에게 명부를 제공, 그리고 제가 전국에 알리게 된 길막 현장이죠. 자, 2차 길막 자리, 판넬로 막아두었던 가림막. 아, 바람에 지금 널브러져서 참 또 위험한 상황이죠. 이게 바람 타고 주차된 차량을 파손 또는 사람을 다치게 할 수도 있는데, 이들은 이렇게 그냥 아무 생각이 없나 봅니다. 그리고 배추밭을 제가 새로운 길을 만들어서 안쪽으로 들어가게 해준 길, 이야, 알고 보니 한통속. 자, 내가 길을 막을 테니 너는 민원을 넣어라. 제가 이걸 왜 해줬는지. 그리고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야, 제가 또 당할 줄이야. 재산 임야에 무단 벌목, 그리고 산을 또 훼손해서 자기들의 지금 밭을 만들어 쓰고 있죠. 어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길 막을 겁니다. 이 길 새롭게 이제 작업해서 길을 막고 모두 맹지를 만들어 버릴 겁니다. 그리고 올바르게 시작하겠습니다. 재생골재. 길막자가 길 작업을 하고 이제 깔려고 했는 재생골재도 지금 그대로 있죠. 자, 이제 길을 새롭게 막겠습니다. 저곳에서 막는 것이 아니라 이곳이죠. 이곳을 막고 제 땅에는 나무를 심을 겁니다. 이들이 이제 하려고 했던 행동, 제가 지금 한 80% 이제 알아냈죠. 그리고 공무원과 우리 시의원, 도의원님, 오늘 현장 방문하시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던 것, 제가 생각하고 있던 것, 자, 오늘 이제 답이 나올 겁니다. 현장 방문해서 그분들이 보시고 정확하게 어떠한 행동을 취해 주시냐에 따라 여러분과 제가 시원하게 이제 오해를 풀 수가 있겠죠. 또는 우리가 생각한 게 맞다 안 맞다, 또 이제 새로운 또 단계가 진행될 수도 있겠죠. 아, 진짜 여러분, 원래 올라가는 도로는 이곳에서 이제 출발을 해서 쭉 올라가는 길이죠. 기존에 있던 길 다 없앨 때 여기 벚꽃나무가 정말 많았어요. 내년 봄에는 벚꽃을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본말로 여러분들 사쿠라라고 하죠. 사쿠라 여러분들 조금 이렇게 약간 발음 잘못하면은 욕같이 들릴 수도 있는데, 진짜 빌런 부부, 부부 동반으로 완전 인생을, 이야, 진짜 사쿠라같이 삽니다. 진짜 인생이 구라예요, 이것들은. 제가 어제 이제 고향에 있는 이제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면서 이제 거기 사장님, 고향 선배와 이야기를 좀 했는데, 야, 그분도 이 길막자 폐기물 매립자한테 예전에 당했더라고요. 조경으로 이제 좀 당했던 게 있는데, 그러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건축에 관련된 이런 일도 예전부터 진행을 좀 했답니다.
현장에서 나온 쓰레기 그냥 다 묻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자기 집에서 나온 것도 묻었다고 이제 명의자 길막자의 아내가 이야기를 했죠. 집에서 나온 거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알고 보니 현장에서도 나온 게 많네요. 나중에 이제 철거할 때 보면 알겠죠. 우리가 이제 원상복구 작업을 할 때 보면 나오는 거 보면 내용물을 보면 좀 알 수가 있겠죠. 자, 제가 다음 영상에는 이 길막자와 새로운 빌런이 어떻게 길을 내서 안쪽 사람들을 맹지화 만들고 이제 쓰레기 그리고 여러 불법들 자기들끼리 저지려고 했는지 그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진짜 어떻게 제 주변에 좌우로 이런 일이 또 일어나네요. 참 어이가 없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면서 여러분들 국민청원 진행합니다. 국민청원 진행하니까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동참 좀 해주십시오. 임야에 쓰레기를 묻는 건 진짜 무기징역화 해야 됩니다. 유튜브와 지금 연동이 안 돼요. 링크가 연동이 안 돼서 제가 댓글에 이렇게 링크를 걸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커뮤니티 게시판에 가시면 게시판에는 또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게시판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 클릭하시고 국민청원 적극적으로 동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